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스맨 오리진 울버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게임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일본에도 발매가 안 됐어요, 정식으로. 그리고 한국에도 발매가 안 됐고요. 희한하게 아시아 국가가 다 전부 발매가 안 됐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울버린 하면은 꽤 인지도가 높은 걸로 아는데, 왜 이거 안 팔릴 거라고 판단을 했는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발매가 안 됐어요, 이 게임이. 이게 지금 북미판입니다. 이게 해외판이에요. 음성도 다 영어로 나올 텐데 뭐 그래도 이건 액션 게임이니까 그렇게 뭐 영어 실력이 없어도 알파벳 정도만 알아도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버튼 눌러라 뭐그 정도 메시지만 읽을 수, 이해하면은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인 거죠. 뭐 내용이야 뭐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해드려도 꼭그 내용을 즐기는 게임은 아니니까요. 그 액션을, 통쾌한 액션을 즐기는 게임이지. 이게 그 아다만티움으로 된 거잖아요. 이 손톱이 부러지지 않는,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물체보다도 강한 금속이죠, 이게. 요이 금속과 이 금속으로 된 이제 뼈, 신체가, 뼈가 다 요걸로 되어 있거든요, 울버린은. 그리고 또, 늙지도 않아, 울버린. 늙지도 않고, 또 재생 능력이 엄청 빨라요. 강하고. 원래 인간도 재생을 하죠. 상처 나면은 다, 이게, 여기 까지면 다 아물잖아요. 근데 아주 천천히 아물죠, 우리 인간, 보통 인간은. 근데 이 울버린은 그거에 한, 뭐 수백 배, 수천 배, 빨리 아무는 거야. 그냥 착 상처 난게 그냥 샥 바로 그냥 치유가 되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예요. 어떻게 보면 불로불사의 신체를 가졌다 그래야 될까요? 뭐 마블 캐릭터 중에서 능력치가 그렇게 강한 캐릭터는 아닌데, 그런 불로불사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또 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카리스마. 카리스마도 제일 강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헐크. 헐크랑 울버린이랑 비둥비둥 할래나? 어떤 그런 카리스마로 치면은? 존재감으로 치면? 사실 울버린이랑 헐크는 순수한 선은 아닌 것처럼 보여. 어떻게 보면 악으로도 보여요. 하는 짓이 좀 악랄하잖아. 막, 자비가 없잖아요, 얘네들은. 적군들 잡는데 자비가 없어. 그냥 막다 죽여버리니까. 아무튼 그런 묘한 좀 매력이 있는 캐릭터예요. 근데 게임도 좀 잔인해가지고 막 사지가 막 절단되는 그런 묘사가 있어요. 어쩌면은 그런 좀 잔인한 묘사 때문에 아시아에서 발매가 안 된지도 몰라. 아시아는 약간 좀그 폭력성 있는 거에 대해서 규제가 좀 강하니까요. 아무튼 이게 이제 2009년 발매니까 10년 됐네요, 나온 지는. 그 엑스박스 360 버전도 있고요. 이제 PC로도 있는 걸로 알아요, 제 기억엔. 아마 예전에 이거 PC로 했던가, 360으로 했던가 했었거든요. 어떤 기종으로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또 이게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다시 하고 싶어서 아주 알아봤는데, 이 플스3 버전이 제일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얘로 샀어요, 이거 해외판으로. 안에 디스크는, 아주 심플하네요. 그냥 이제 손톱 딱 하나 있네, 그냥. 디스크 프린팅은. 근데 요거 케이스 보니까 이게 초창기 때 버전, 2009년이면 거진 초창기죠. 이게 2006년, 플스3가 2006년 발매니까 3년 후에 나온 거구나. 이때만 해도 요 스파이더맨 폰트였구나. 요 폰트가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 저작권 때문이래나 뭐 이용료 때문에 바꿨다고 제가 이거 알고 있거든요. 이 게임에 대해서 뭐좀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 저도 별로 그다지 아는 건 없고, 그럼 바로 한번 좀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븐이라는 회사네요. 오우, 멋있다. 초반에 연출도 멋있네요. 이게 근데 영화로도 나왔던 걸로 알아요, 울버린 오리진. 근데 영화하고는 좀 스토리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따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관을 기반으로만 해서
만들어졌을 뿐이지, 이제 스토리라든가 내용은 이제 영화랑 완전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졌네요. 언리얼 테크놀로지라고 나오네. 노멀로 해보죠. 제 기억에 이 게임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진 않, 어려웠던 기억은 없거든요. 울버린, 정말 멋있었는데. 지금도 멋있고요. 지금도 그 마블 캐릭터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어벤져스에는 안 나왔어. 얘네들이. 잔인하죠? 이래요. 좀 이게 게임이 좀 잔인한 게임이에요. 미국 히어로물 치고는 조금 잔인하죠. 원래 미국에서 나오는 히어로물들은 항상 선하고 정의를 위해서 사람을 해치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울버린이랑 헐크만큼은 그런 게 없어.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뭐 그런 느낌이죠. 어우. 한 번만 찔러. 뭘 이렇게 여러 번 찔러. 저 재생되죠? 저렇게 재생이 돼요, 울버리는. 근데 몸이 이렇게 재생을 하는데 고통은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맞는 게 좋겠죠. 저 고통은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참기 힘들 텐데. 겉으로 보면 그냥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거죠, 얘는. 아프리카 6시. 제가 요 정도까지는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커미너? 뭐가 온다고 그러는 건가? 게임 시작이네요. 지금부터 이제 조작이 돼요.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헬기가 지금 격추당했나 봐. 미사일 맞고. 와, 하늘에서 떨어져도 안 죽어. 줄을 누른 블록 방어한다고? 저 정도는 이제 감으로 아는 거죠. 와. 아, 동그라미에 붙잡을 수 있다고?
이제 아플 수가 없네 애들이. 오! 오 뭐야. 오. 카운터 공격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 멋있다. 오 연출이 멋있어요. 몸에 막 피가 묻어있죠 아직. 후식맨 좀 가까이서 보고. 와 얼굴 되게 닮았다. 오 얼굴 재현도가 상당히 좋네요. 후식맨 얼굴 그대로 재현해놨네. 근데 프레임은 뭔가 조금 안 좋은 듯한 느낌? 응? 뉴 어빌리 새로운 기술? R1? R1, L1 아 이렇게 점프 공격? 오, 좋아 좋아. 피난다. 총 맞아서 그런가 봐요. 어, 이거 목소리도 휴잭맨 목소리 같아? 휴잭맨이 성우했나봐? 보라. 오, 와, 멋있다. 연출이 멋있네. 저 길 가르쳐 주는 건가? 울버린 센스 같은 건가 보죠. 아, 울버린 센스 십자키 위로 하면 보인다고? 더블 점프? 잠깐. 더블 점프가 된대래? 한번 해볼까요? 어, 더블 점프 되네, 진짜. 약간 가도부어 같은 느낌이네요. 와, 울버린 몸 봐. 근육질이, 와. 엄청 단련한 몸 티가 나죠? 저 등 근육 봐요. 멋있다. 멋있네. 그만 나를. 오. 와. 뭐야 뭐야 뭘 어떻게 해야 되는건데 왜. 아 깨라고? 우와 잔인하죠? 울버린 이렇게 잔인해요. 인정사정이 없는거죠 얘는. 안봐줘.
내가 사실은 집에 내 자식이 있고 토끼 같은 마누라랑 아닌가? 토끼 같은 자식이랑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죽여버리는 거지. 뭐지? 민트 뭐야? 오. 죽었어? 오. 보스 같은 애인가 보구나. 지금 봤더니 안 죽네요, 잘. 아, 잡았다. 아, 중간 보스 같은 애네. 뭐야? 레벨업? 아, 체력이 올라갔대. 와, 점프력 엄청나네. 와, 머리 날라갔어요. 머리도 막 잘리네. 근데 이게 캐릭터가 조금 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지진 않네요. 크게 확대가 되면 잔인하게 느껴질 텐데. 울버린 센스. 아, 길을 알려주네. 울버린 센스를 딱 하니까 일로 가라고.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거기서 누가 나한테 총 쐈는데? 거기 있구나. 오, 연출 멋있었다. 이런 연출이 있었네. 갓오브워 같아요, 이거 좀. 갓오브워다, 완전. 이거 갓오브워 같아. 게임 잘 만들었네? 근데 이게 예전에 했을 때도 재밌게 했던 것 같아. 옛날에 그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다시 산 거거든요, 이게. 길을 딱 알려주세요. 저쪽으로 가라고. 뭔 소리야? 뭐 괴물 소리가 나? 뭐? 뭔 소리지? 깜짝 놀랐네, 씨. 얘도 놀랬나 보다. 이게 뭔 소리지? 그러는 거 같아요. 뭐야, 사람이 왜. 못 풀어주네? 풀어줄라 그랬는데. 다치네? 다쳤어. 이거 열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저쪽이야?
멋있어. 뭐지? 얘가 노란색으로 빛나네? 500포인트 경험치 먹었다는 것 같네. 잠깐,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라고? 길을 잘안 알려주지, 왜? 아, 이거를, 아, 얘를 밀어. 오케이, 알았어. 이걸로 문 부시는 건가 봐요. 와. 연출 끝내주죠. 뭐야, 뭐또 레벨업 하나 봐요? 뭐야, 또 뭐가 올랐어? 뭐가 막 계속 올라가는데 뭐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자, R2를 누르고 네모? 아, 이런 게 되는구나. 알투 누르고 네모 누르니까 이상한 피살기 공격 같은 게 나가네요. 이거 이런 공격이 나가요. 얘 보스잖아. 안 죽었어? 죽었다. 체력이 또 올라갔나봐요. 와. 게임이 통쾌하네요. 자,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아프지? 그러니까 왜 덤벼?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나? 아, 왜 기어 올라가야 되나 보다. 일로 와. 안 봐줘. 다 잡았나? 이거 뭐 부실 수가 있나 봐요. 이거는 색깔이 좀 달라. 여기 가면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네. 왜 부시게 해서 들어오게 한 이유가 있을 텐데? 별거 없네요. 들어왔더니. 여기 뭐 있다.
그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런 데 만들어 놓진 않았겠죠. 개발자가. 걔도 시간이 남아도는 게 아닐 텐데요. 이건 뭐지? 이런 항아리 깨니까 뭐 경험치 나오는 것 같았어요. 경험치. 애들 목소리 들렸는데? 됐다. 또 있네. 센스 가끔씩 눌러봐야겠다. 이런 애가 딱 보이니까요. 뭐야? 괴물 소리 났어, 방금 또. 깜짝 놀랐네. 응? 사람 놀래키네. 하지만 난 울버린이라고, 울버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안 무서워. 이거 뭐야? 뭐야. 이상한 피규어 같은 게, 클래식 울버린? 클래식 울버린으로 싸울 수도 있나? 그러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클래식 울버린 코스튬으로 싸울 수도 있나 보네. 그 설정이 어디서 되는 건가? 아유, 영원해서. 영원해서 모르겠다. 그냥 가자. 안타깝네요, 이런 게. 이렇게. 영어를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죠. 영어 공부 안 한 게좀 후회가 되더라고. 영어 공부만큼은 정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편해, 일단. 내가 살기 편해. 사실 뭐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데, 핑계이긴 한데, 아우, 그냥 귀찮아지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러니까 언어 공부는 어렸을 때 하라는 이유가, 그때는 뭐, 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겸사겸사 할수 있는 그 여유가 더 되는 거죠. 나이 먹었을 때보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하겠죠. 뭐 진짜 내가 급하게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안 하는 것뿐이지. 뭐든지 인간은 그 필요성을 느껴야 하나 봐요. 내가 필요하다고 안 느끼면 안 하는 거야, 그거를. 어디야? 길 까먹었어. 여기 점프해야 돼. 아예 암살해야 되나 보다. 암살이 됐네. 뭐야, 헐크도 아니고 갑자기 헐크가 하는 짓을 하는 일부러. 얘는 운 좋게 살았네요. 자기 살았다고 좋아하다가 더 아프게 죽었어. 나 여기 도착했어. 뭐 팀이 전멸했다 뭐 그러나 본데. 헬기, 추락 지점이구나. 템플? 사원이 있다는 것 같았어요. 그거 하나 알아들었네. 뭐 사원으로 가라 뭐 그러는 것 같았어. 빅브라더? 빅브라더는 또 누구야? 좀 보스 나오면 한번 싸워보고 마칠까 했더니 보스가 안 나오지. 보스가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여기 이거 보스전인가 이제? 프레임이 약간 아쉽네요. 프레임이 30프레임 간당간당 하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30프레임도 안정적으로 안 나오는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 왜냐면 제가 언차티드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언차티드는 전부 다 30프레임이거든요. 근데 되게 부드럽게 느껴져요. 이렇게 거칠게 안 느껴지고. 어떻게 하라고? 뭐야? 아, 대쉬로 가야 되나? 얘또 나왔네? 오, 잡았다. 멋있게 잡았네. 어디지? 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얘를 뭐 깨우셔야 되나? 뭐지? 잡는 것도 안 되고. 액션 게임이지만 약간 좀 어드벤처 요소도 있네요. 액션 게임이면서 어드벤처 게임 같아. 아, 이렇게 구를 수도 있구나. 다 잘라버리는 거지, 그냥. 뭐야, 저기네?
적이 없을 때도 그런 점프를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적이 없으면 저기 못 건너가네. 다시 가고 싶어도. 적이 있을 때만 그런 엄청난 점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와, 이상한 액션이 됐어, 방금. 와, 저기, 여기 꽂혔어, 거기? 와. 이런 액션이 되는구나. 주변 사물을 이용해서. 잘 만들었죠? 액션이 상당히 좋아요. 미국 게임 보면은 액션 잘 만드는 회사가 있어. 확실히. 갓 오브 워도 서양 회사잖아요. 서양 회사들이 액션 잘 만들어. 뭐 일본 회사도 잘 만들지만. 뉴 어빌리티 클라우 피니쉬 콤발 세모 네모 세모 세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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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오 이상한 기술이 생겼어. 아, 이렇게 기술이 추가적으로 생기나 봐요? 알았어, 알았어. 뭐야?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마치 그 크레이토스가 꽝 그거 카오스 브레이커 밑으로 찍는 것 같은 그런 기술이네요. 아, 여기야? 이거 왠지 보스전인가? 맞네, 맞네. 잡아주겠어. 뭐야? 맞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없다. 피가 없어. 피 없다. 잡혔네. 좋아. 또 맞았어? 잠깐만. 피부가 너무 두꺼워. 언제 죽어 이거.
오. 피부 벗겨줄게. 피부를 벗겨야 돼. 각질이 너무 두꺼워. 어이구, 맞았네. 어이구. 죽겠다. 죽었네? 죽겠다가 아니라? 아쉽지만. 울버린 이거 상당히 괜찮죠, 이 게임? 참나. 여기까지 오늘 하는 걸로 하고요. 되게 재밌네요. 몰입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 마블 캐릭터 그 영웅들이 나오는 게임이 많이 있잖아요. 스파이더맨도 있고, 뭐 아이언맨도 있고 토르도 있고 캡틴 아메리카 그런 거다 한번 그 팬이라면 사서 할 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울버린을 샀는데 나중에 한번 다 한번 사가지고 해볼 마음이 있네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요 이 울버린 말고도요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peration was a success, but he can't be trusted. We have his DNA for Weapon 11. Terminate.